예. 4.5의 if입니다. if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if랑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하셨으면 알 수 있는 바로 그 if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4.6의 loop예요. loop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무한 루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은 break, 계속하는 것은 continue. while은 그걸 쓸 일이 없습니다만 뭐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자바스크립트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for loop예요. for loop는 이런 식으로 range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range를 variable에 담았어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statement예요. 그리고 얘는 return하는 겁니다. expression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iterate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ownership. ownership과 관련돼 있는 것 중에 borrow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lifetime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세트예요, 이게. 세 가지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러스트에서 핵심 사상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측면, 언어의 디자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어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이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이고. 그리고 코딩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터레이트입니다. 이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스트림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리액티브라고 하는 리액티브 뭐 프로그래밍도 여기서 나오고 뭐 퍼블리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혹은 프로듀서라고 하나요? 프로듀서 컨슈머 혹은 또는 리스너라고 하죠. 이런 개념들 이거 공부했던 기억나시나요? 이런 개념들이 다 이 이트레이트에서 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레이트가 가장 핵심적인 코딩 개념 알고리즘인데 기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for variable in expression. expression에 있는 것 중에 하나씩 보여달라 하는 거잖아요.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나중에 파고들 겁니다. 당장은 이렇게 사용하는 포 문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런 문법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중급 2년차 들어가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enumerate가 무엇인지도 미리 좀 봐두셔야겠죠. 나중에 우리가 퀴즈를 풀 거예요. 퀴즈를 풀 때 포 루프를 이용하는 것, 루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enumerate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range에 어떤 레인지, 이게 레인지잖아요. 여기에 enumer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세트로 뽑아내는데 첫 번째 거는 인덱스가 되고 두 번째는 밸류가 됩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런 돌려볼까요? 같이 이렇게 VS코드에 담고 하고 런 하면은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빌드 해서 나왔습니다. 0, 5, 1, 6 얘가 인덱스고 얘가 밸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numerate를 iterate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range가 아니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range라고 그래요. range라고 그러고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enumer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을 때는 괄호를 둘러쌀 필요 없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뒤에 range에 뒤에 메소드가 부착될 때 뒤에 콤마가 하나 찍히게 될 때는 얘를 가로로 둘러싸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레이가 이트레이트예요. 그냥 어레이 외에도 다양한 이트레이터들이 있습니다만 어레이 타입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트레이트인데 그것들 지금 라인즈의 헬로와 월드를 라인으로 잘라서 넣었죠. 이게 라인이잖아요. 따라서 헬로가 하나 있고 월드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라인입니다. 표시 보이시죠?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죠. 라인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얘가 인덱스 번호 그리고 얘가 밸류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 이런 형식, 또 라인즈라고 하는 이트레이트들과 레인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레인지와 이트레이트가 무엇이 다른지는 자세한 내부 알고리즘은 중급 2년 차에서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는 레인지구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에 담겨져 있는 것, 변수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트레이트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트레이션을 빨리 끝마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이고, 컨티뉴를 이용해서 다음 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냥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실제로 코드를 복사해서 VS 코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프 라벨도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 루프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루프가 들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것을 이너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아우터 루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블럭이에요, 블럭. 이 블럭의 속에 작은 블럭이 하나 들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쓸 수 있는 것은 제일 안쪽 블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퀴즈를 풀 때 지금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상기해서 퀴즈를 풀어야 돼요.